was the first guest of today. It was in fact, we had so much fun, didn't we? Yes, and now I'm pretty sure our second guests are waiting at the door, so I will invite them as well while we take out some chairs, because there's only two of them. And yes, it is none other than MXM. Ta-da! Champions Current Talk with MXM on all the K-pop YouTube channel, Neighbors V channel, and also on Africa TV. Woo! 네! 여러분, 뜨거운 여름을 더 핫하게 해줄 실력파트 MXM이 대망의 첫 번째 정규 앨범, More Than Ever를 컴백을 했습니다. They just came back with their first solo album, More Than Ever, and 네, 이번 앨범에 아낌없이 모든 걸 쏟아 넣으셨다고요? 네.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More Than Ever는 이제 저희 첫 번째 앨범 언믹스, 두 번째 매치업, 세 번째 More Than Ever 시리즈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성장한 영동이들의 모습을 또 한껏 담으려고 했었고, 네, 그리고 또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작사 작곡에도 참여도 많이 하고 또 뭔가 다양한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한 앨범입니다. So they also participated in composing and writing the songs, and they really prepared a lot. So give a listen. 네, 타이틀곡 야야야는 어떤 곡인가요? 일단 경쾌한 힙합 소리로 시작하는 저희 타이틀 야야야는요. 이제 중독성이 강한 피아노 비트와 그루비한 틸트의 비트로 요즘에 많이 아메리카노 많이 찾으시잖아요.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아메리카노를 이제 그녀에 비유한 아주 중독적이고 흥동튀는 노력이 매력의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한번 음악이 나오고 네.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박히네요. 네. 이번 앨범에 다양한 곡들이 많다고 아까 하셨는데 네. 특히 101의 이대희 씨가 참여한 곡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떤 곡이죠? 이제 대희가 이제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저희에게 선물 같은 곡으로 이제 사랑해 줬으면 해라는 곡인데 네. 어떻게 보면 대희의 되게 잔잔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발라드 곡입니다. So apparently, One's Taehee also participated in making the songs for this album. And yes, 사랑해 줬으면 해. 네, 네. 네. That's the title of the song. And 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 그럼 네. 아, 그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They're gonna sing a little bit of it right now. 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느꼈으면 해. 네. 너무 감미롭네요. 네. 네. 앨범을 보니까 그 중에 좀 재밌는 곡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도현 씨의 솔로곡인 천연. 어떤 의미가 있는 노래인가요? 이제 만화 웹툰이 원작인 드라마를 보고 쓴 노래인데요. 여자 주인공과 이전에 두 남자 주인공의 시점을 이렇게 약간 다른 느낌으로 쓴 재밌는 통통 튀는 어쿠스틱 곡입니다. 네, 그것도 한 소절 해주세요. 볼까요? 천연 꽃새 딸! 천연 꽃새 난 매직할 거야. 매력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My Own Teaser 멤버 매력 어필 타임입니다. 네, 오늘 멤버 매력 어필 타임은 특별하게 네, 단계별로 5단계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today we prepared it in 5 steps. They're showing their charms. 네, 그럼 첫 번째, 첫 단계는 네,
10초 티저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제 10초를 드릴 건데 네. 10초 동안 춤이든 노래든 자기소개든 개인기든 아무거나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겠습니다. So first we're gonna start with the 10 seconds that you're openly aware. 개인 각자 하시면 됩니다. 네, 앉아 계시나요?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네. 네, 그럼 동현 씨부터 네. 10초 주세요. 너 마치 쓰디스커 네, MXM 저게 뭐하든 내 모습 왔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또 저희 체크메이트 서브타이틀 정말 좋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영화도 보고 싶고, 주말엔 너의 손을 잡고 핫플레이스 어디든지 떠나가고 싶어. 눈을 못 떼 영민이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2단계, 네, 스텝 2. 두 번째 단계는 반전 매력 탐구입니다. 두 분이 반전 매력이 또 대단하다고 하셔서 팬들이 별명까지 붙여줬다고 들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모르겠어요.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팬분들께서 네. 제로 영미는 약간 시크 섹시한 그런 매력이 있고 네, 빵미는 지금 처음 들어요. 빵미는 귀여운 매력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제로 영미밖에 몰랐는데 빵미는 아, 처음 들어요. 자기가 부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시크하고 멋있다고 네. 빵미는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팬분들은 귀여운 매력도 있다고 지금 네. 댓글에도 빵미니 아, 정말로 모르셨다고요? 아니 네, 그럼 이 반전 매력을 바로 만나볼까요? 네, 지금부터 야야야에 맞춰서 제가 별명을 외치면 그 컨셉에 맞춰 립싱크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별명 네. 알겠습니다. 제로 영민과 빵민과 아, 네. 네. 냉동 온동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나와주셔서 네. 네. 자, 음악 주세요. 같이 하는 거군요. 잠깐만이라도 네가 없으면 난 불안해서 미쳐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네. 바로 자장가 ASMR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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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re gonna do a lullaby ASMR. And ASMR 뭔지는 아, 속삭이는. 네. 네, 맞습니다. 네. 한 분씩 이 앞에 카메라 가까이 가서 네. 팬분들에게 ASMR처럼 소근소근한 목소리로 굿나잇송을 불러 주세요. 아~ 네. 뒤에 있는 저도 안 들릴 정도로 팬들에게 속삭여 주세요. 아~ So they're gonna whisper to the camera 아~ and 네. Their lullaby ASMR. 누구 하시고 싶나요?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다가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자장가. 시작하면 되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 죄송해요.
네, next is step 4. 네, 바로 섹시 매력 탐구입니다. 네,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하바나 오나나 이 노래 아시나요? 네, 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부분을 들려드릴 건데요. 네. 댄스, 표정, 연기 뭐든 다 좋습니다. MXM의 섹시함을 보여주세요. So we're gonna turn on Havana and they're gonna dance to it or they can use facial expressions to show their sexiness.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영민 씨부터. 네. 보여주세요. 네. 네, 앞으로 나와서. 네. 네. 노래 주세요! 네. 네, so I'm just gonna give them a mission and each of them are gonna do it in their own special way like before. 네, 미션은 바로 진한 뽀뽀입니다. 네, 카메라 가까이로 가셔서 진한 뽀뽀를 날려주세요. 네, 네, 네. 네. 자, 이거 같이 하나요? 한 분씩 각자 자기의 개성대로 보여주세요. 이런 거 잘하고 있어. 이런 거 잘하고 있어. 네. A kiss. 나도 기대됐다. 이렇게 초점이 나갔어요? 초점 어때? 아, 네. 아, 됐어요. 네. 됐어요. 그냥 하면 되나요? 잘생겼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해주시면 어떻게 하나, 둘, 셋!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동현 씨. 네,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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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XM의 매력 스텝 바이 스텝. 네, 한층 더 높아진 MXM의 인기가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입덕 영어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MXM의 보컬 실력을 가감 없이 보여줄 서바이벌 픽송 시간입니다. This time is a time to show their vocal skills. 네, 제가 지금부터 노래 주제를 드릴 건데요. 그럼 두 분이 그 주제에 맞는 노래를 한 소절씩 번갈아 가면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I'm gonna give them a topic for a song and they're gonna speech sing a song. From that topic, 네. 노래 실력은 물론 순발력도 중요한 게임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분은 탈락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고백입니다. 가위바위보로 시작할 분을 정해주세요. 가위바위보? 언제 생각해? 그럼 도현 씨부터. 바로 하면 되나요? 네, 바로 여기 나와서 불러주세요. 고백송. 고백.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걸어가면 내가 한 걸음 더 가면 되잖아 조금만 더
내겐 네가 없어 난 자신이 없어 네가 없는 하루 견뎌낼 자신이 없어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마워하고 계시는데 자 이거 몽골 네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해. 네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느꼈으면 해. 네가 내게 기대 좀 줬으면 해. 다른 사람 아닌 내 곁에 네가 있었으면 해. 맞히셔야 합니다. 네. So I'm gonna hold a sketchbook and they're gonna have titles of songs and one member is gonna dance the songs and one member is going to match figure out what the song is. 네. 혹시 촬영할 분이랑 정답 맞히실 분이랑 좀 더 특징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좀 댄스 설명하고 동윤이가 이제 잘 맞추는 제 빠르게 맞추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정답을 맞췄을 정답을 맞췄을 경우에는 음악이 나오는데 함께 춤을 추셔야 네. 네. 둘 다 결국에 춤을 추셔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문제 내는 시간은 5초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 뭐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And once the member figures out which song it is, they're gonna also dance it when the music comes out. And they have 5 seconds for each question. 네. 못 봤죠? 네. 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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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봤습니다. 네. 조금 앞으로 갈까요, 선생님? 네. 안 나오니까. 네. 문제 나갑니다. 네. 네. 일단 네. 5초 시작. 이거 둘이 잘하는 건데? 이거 둘이 잘하는 네가 잘하는 건데? 빨리 뭘 제가 이거 뭐하는 시간? 이거 이거 뭐지? 내가 잘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네. 이게 뭘까? 네가 제일 잘하는. 땡. 네. 하나 틀렸어요.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네. 네가 제일 잘하는 거. 네, 5초. 우리 하나 맞았다. 처음 보내진 롤러코스터. 이거 좋았어요. 어떠세요? 저희가 썼거든요.
문제 문제 있습니다. 아, 잠깐만. 네. 아, 선민 선배님 가시나? 불러주세요. 아, 끝나는 거야? 아쉽다는 거야? 네, 아쉽게도 네, 한 문제 틀렸잖아요. 네. So they got one question wrong, unfortunately. 그래서 벌칙이 있습니다. There's a punishment. 네, 바로 혹시 상어 가져가시나요? 아, 안타깝게도 압니다. 안타깝게도. So you guys all know the Shark Family song. 네, 벌칙이. 아, 네, 귀엽게 부르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상어 가족 네. 음악 준비됐죠? 네. 틀어주세요. 여기 있는 해시태그 중에 한 개를 뽑으셔서 네.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쉽죠? 네. 한 명씩 뽑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 뽑아서 두 분 다. 일단 하나 먼저 뽑고 이걸로 한.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여기 앞에 나와서 펼쳐주세요. 자, 얘를 열까? 제가 문 여는 거. 자, 열게요. 여름밤 하면 생각나는 노래. 생각나는 노래. Songs that come up to mind on summer nights. 네. 그러면 네, 다시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생각했어요. 아, 한 명 생각했어요.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5, 6, 7,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6, 7, 8 내 맘은 항상 바다 같아 It's on and off On and off 되게 어려워 어려워 하루에도 매일 왔다 갔다 Go down and off Down and off 항상 날 헷갈리게 만들잖아 감사합니다 잠깐만 3초만 아, 지금 맞습니다 아, 네, 네, 생각했습니다 네. 5, 6, 7, 8 아, 자, 작전 타임, 작전 타임. 그 아까 저 여름 아니 아니 여름 아니죠. 하 기억 잘 안 나죠. 빙수야, 빙수야, 여름엔 없지 마. 빙수야, 자, 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이번에는 팬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아이 컨택 톡 타임. 지금부터 제가 상황을 드리면 네, 카메라가 팬분들인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So I'm gonna give them a situation and they're gonna react to it as if the camera are you guys. 네. 그러면 네. 내가 이번에 정신 차려 볼까요? 저도 할게요. 카메라가 팬분들인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응원해줘. 아. 아, 좀 많이 힘들어? 아, 뭐가 그렇게 힘든데? 영동이 보면서 힘내야지. 화이팅! 힘내! 아침에 눈이 확 떠질 모닝 알람 해줘.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Got some cover shots of skin. 빨리 일어나지. 뭐 하고 있어? 네. 오늘은 정말 MXM의 모든 매력을 말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MXM 두 분은 어떠셨나요? 소감 한마디. 일단 오늘 저희도 보지 못한 매력을 속 끝까지 끌어내고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 매력을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많이 뿜뿜할 테니까 저희 영동이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진짜 정말 단 시간에 많은 거 하는 느낌이에요. 너무 재밌는 코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MXM 첫 정규 앨범 모여 드네버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케이. 네. 그러면 헤어지기 너무 아쉬우니까 네, MXM의 원샷을 가득 담아서 야야야 1분 클로즈업 립싱크를 하면서 보내드릴게요. 아, 네. 네. 그러면 음악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오케이. 굳이 그달지 않는 거를 돈 주고 사겠어. 내 손엔 어느새 사람처럼 어느새 그래 너도 그래 baby 넌 어느새 내 맘 속에 잡힌 자리를 잡았지. 솔직히 저는 왜 너도 생각했지. 뭐지 않아 물음표는 너를 세웠지. 잠깐만이라도 네가 없으면 난 불안했어. 잊어봐 이제 말안 해도 내가 먼저 너를 찾았던 나잖아. 너 마치 쓰리쓸 거기 가져 손은 못 자게 해면서 노란 사람에게 중독이 됐어. 헤어날 순 없죠. Yeah. 계속 야 생각나 어떡해. 자꾸